자, 클러치 밟고 앞에 스탑 정지해 볼게요. 자, 기어 빼지 말고요. 자, 여기 오르막일까 오르막이 아닐까? 오르막. 오르막이에요. 근데 경사 오르막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3도? 30. 그죠. 30도라니. 아, 30도 이거야. 아. 요 정도는 한 3도 정도. 자, 브레이크 때문에 약간 밀릴 거예요. 한번 빼봐요, 브레이크. 빼봐. 봤대? 약간 밀리죠, 그죠? 자, 약간 밀린다고 놀랄 필요 없어. 어차피 차는 뒤에 1m 떨어져 있어. 그냥 평상시 출발하듯이 출발하면 돼. 약간 밀린다고 감점 먹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럼 나는 이거 어쨌든 이 밀리는 게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싫어. 그럼 아까처럼 반클러치 해봐. 지금? 어, 해봐. 괜찮아. 남 있고. 해. 아까처럼 해봐. 우리 평지에서 넣자. 더 들어. 더. 됐어. 이제 브레이크 확대. 확대. 하잖아, 이렇게. 됐어? 이해했어요? 오. 클러치 밟고. 기어 빼요. 이해했어요? 근데 클러치 떼고 이렇게 가는데 빨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 왜? 동력이 제대로 붙을 때까지. 차가 무거우니까. 반클러치로 버틸 수 있는 힘이 7kg까지는 있어야 돼. 7kg 되면 다 들어도 안 꺼져. 근데 4kg밖에 안 됐는데 들으니까 꺼지는 거야. 왜냐, 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죠? 겉에 다 들으면 꺼져. 이해했어요? 차가 무겁댔잖아. 근데 빨리 드니까 꺼지는 거야. 해결됐어, 이제. 자, 2단 넣고, 아까처럼 반클러치 해봐, 먼저. 더.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만 떼. 아직 기다려. 잘 가죠? 이제 다 들어. 다 들어봐, 이제. 안 꺼지잖아. 클러치 밟고. 이해했어요? 다시 클러치 들고. 한자리. 엑셀 밟고. 속도 올릴게요. 올리고, 끝. 해제. 3단 됐지만. 왜냐면,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엑셀 밟고. 횡단보도 빨간, 엑셀 밟고. 엑셀 밟아. 엑셀을 밟으라고. 엑셀을.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자고.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빨간불 바뀌면 여기 바뀔 때가 된 거란 말이야. 멀잖아. 그래서 내가 천천히, 3단 넣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한 거야. 신호 걸릴까봐. 중립.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경사로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 아까보다는. 더 가파라요. 응, 더 가파르죠. 네. 대충 한 6도 정도 돼. 네. 이것도 똑같아. 자, 2단 넣어봐. 반클러치 아까처럼 해봐. 더. 됐어. 브레이크 떼봐. 다시 해? 다시 해봐. 그렇게 연습해. 다시 연습해. 괜찮아. 해. 내가 있잖아, 선생님이. 자, 브레이크 떼, 이제. 브레이크 확 떼.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만 떼. 그렇지. 됐어요? 중립. 이해갔어요? 요렇게 반클러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를 확 떼, 확 떼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브레이크가 뗐는데 차가 밀린다. 그럼 뭐가 덜 됐다? 반클러치 덜 됐다. 그러면 밀린다고 브레이크 밟으면 돼,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클러치 조금 더 들면 되잖아. 반클러치 덜 된 거잖아. 뭘 이렇게 생각해.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요만큼 해서 딱 브레이크를 떼서 가야 되는데 내가 요거밖에 안 한 거야. 딱 뗐더니 밀려. 요만큼 되면 되잖아. 브레이크 밟으면 난리 나지. 자전거 뒤로 밀린다고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해결됐어요? 오케이. 자, 포켓차로. 이렇게 도로 우회전했는데 도로가 따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끊긴 도로야. 그거는 여기 차가 와서 못 들어가면 멈춰도 되는 거예요. 단 중립 넣는 거 중요하고요. 못 들어가면. 차 안 올 때 이제 기어놓고 출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회전, 저단 바꿀 때, 저단, 우회전, 좌회전, 저단 바꾸는 방법이에요.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나오면, 진로 변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내가 60km 달리면 속도를 약간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항, 신호등, 내가 어디서 우회전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야.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깜빡이 켜고, 속도가 40이면 30까지 다운 시켜서 해, 무조건. 30에서, 32에서 기어변속에 감점이 안 떠. 알겠죠? 30까지 다운 시켜요. 그럼 30km로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우회전입니다 나오면은 내가 클러치를 밟고, 30 이하니까 클러치 밟고, 보고, 2단 넣을까? 3단 넣을까? 판단을 하고, 바꾸고 가면 돼. 이해됐죠? 다 얘기해줬어요. 자신 없으면 줄여라. 못 들어가면 멈춰라. 알겠죠? 여기도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자, A코스 시험을 진행해야 될까요? 네. 차분히 해보세요.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잘했어요. 출발감 좀 없어요. 응?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항상 교차로 30m나 40m 지점에서 가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이면 무슨 색인지 보세요. 오케이? 네. 30m 전방에서 만약에 빨간 불이면 바뀔 수 있는 거고 10m 전방에서 방금 바뀌었다 그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럴 때는 멈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빨리 속도 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 예측하는 거야. 저기도 지금 우회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차가 오니까 멈췄죠, 그죠? 그럴 때 2단 바꿔줘야 된다고, 3단이 아니라. 이해됐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회전, 이거 궁금한 건데, 에? 여기서 우회전하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 맞을까? 자, 여기 바닥에 하살표가, 네. 자, 중립. 잘 물어봤어요. 여기 하살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 돼가지고 X 된 게 없죠. 아, 네. 방금. 그냥 우회전 그림만 있었죠. 요거는 방향 표시예요. 지시 표시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여기 하살표가 직진 그려놓고 X를 해놨어. 그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서 되는 거예요. 왜? 앞에 도로가 연결돼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직진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잘 물어봤어요, 이런 거. 도로교통법에서 적용되는 하살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방향 표시예요. 이렇게 도로가 앞에까지 이어질 때는. 근데 앞에가 만약에 도로가 없어. 그러면 이건 우회전 전용 표시예요. 요 속도로 가면 돼. 이게 맞아요. 근데 안 지키는 거 그러지. 우리 법을 다 지킬 거라 믿지 마. 여기 빨간 페인트랑 왼쪽 선 있죠? 그 사이로 자전거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 혼자 차로 유지할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그렇지 말고. 신호변도 많이 하고 꼬리 물기도 하잖아. 안 지키잖아. 그렇지. 클래시 들어, 클래시 들어, 클래시 들어! 빨리빨리 들어! 그래, 속도 줄잖아. 3단 잘랐어요. 클래시 드는 거야. 3단 속도일 땐 그냥 클러치. 바로 들어도 되잖아. 바로 들어도. 그렇지. 자, 다시 해볼게. 잠깐만, 잠깐만. 깜빡 꺼보세요. 자, 봐봐요. 클래치 밟았다 팍 대, 봐봐. 지금요? 예, 해봐. 괜찮아, 믿고. 팍 대! 문제 있어, 없어요? 없네요. 없지. 엑셀 밟고. 3도 속도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이해했어요? 네. 속도 쭉 올리고 속도 더 올려. 뒤차 오기 전에 좌측 깜빡이 켜고 뒤차 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주차는 그죠? 느리면 못 들어가잖아. 그거. 이해했죠? 내 속도에 맞으면 클러치는 확확 대도 문제가 없다. 클러치 항상 딸릴 때면 시동 꺼지는 걸로. 아, 속도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2단인데 5km에 클래시 들면 꺼진다고. 그죠? 13km 들어도 안 꺼지잖아. 맞아요? 엑셀 살짝 밟고 너무 느리다.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너무 돌리면 깜빡이 꺼져. 다시 켜. 빨리 켜. 빨리 켜. 깜빡이 꺼졌어. 빨리 켜. 아, 깜빡이. 브레이크 때. 자리 들어와 있잖아. 2단 바꿔요. 클래스 들지 말고. 자리 들어왔죠? 점수까지 가서 핸들만 다 돌려. 클래스 떼지 말고. 돌려. 다. 끝까지. 그렇죠. 클래스 밟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아직 클래스 떼지 마. 이제 풀어. 속도계 한번 보세요. 몇 키로? 10키로죠? 클래스 천천히 들어. 이제. 그렇지. 1단 보면 같은 팍 들어도 되는 건데.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 정지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자 내려서 일로 오세요. 내가 끌고 들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뒤에 오는 거 보고 열어도 돼요. 이제